네, 2분기가 시작된 만큼 2분기 호실적 예상되는 종목들 차례대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아침 8시 반 다트를 통해서 삼성전자는 잠정 실적을 내놓을 전망인데요. 일단 영업이익 전망치는 현재 8조 원대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 상승한 수치인데 특히나 모바일 쪽 실적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이 증권사의 목표 주가, 평균 목표 주가는 10만 원대 그리고 신한금융투자와 한국투자증권 측에서는 12만 원대까지 목표 주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포스코인데요. 1분기에 이 영업이익 1조 클럽에 다시 한번 복귀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1조 3천억 원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해서 87% 이상 상승한 수치인데요. 일단 글로벌 경제가 살아나면서 철강석의 수요도 함께 살아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SK증권은 포스코의 목표 주가를 3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올려잡았습니다. 네, 이어서 풀무원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풀무원 역시나 긍정적인 호실적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대신증권 측에서 풀무원과 관련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놓았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200% 이상 상승될 전망이다라며 리포트를 내놓았는데요. 특히나 국내 시장 쪽에서 풀무원의 영업이익이 괜찮을 것이다라는 분석 나왔습니다. 국내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3% 이상 상승할 전망이고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자산신탁인데요. 이번 주 수요일 또 다른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바로 4월 7일 재보궐선거입니다. 후보자가 내놓은 공약 때문에 계속해서 신탁업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건축과 관련해서 공약들을 내놓으면서 이제 어떤 후보가 되더라도 신탁업은 계속해서 우상향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세훈 이 후보가 내놓은 이 여의도의 시범아파트와 광장아파트 이 수주와 관련해서는 이미 한국자산신탁이 맡고 있기 때문에 한국자산신탁 계속해서 상승 동력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현재 4,8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한국자산신탁의 목표 주가를 5,300원대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기업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